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조여정 씨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조여정 씨는 올해 38살입니다. 조여정 씨 얼굴입니다. 조여정 씨 얼굴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관상을 살필 때는 물론 전체적인 걸 봐야 되지만 이 특징 있는 곳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게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가 이렇게 각이졌죠? 보통 여성의 이마는 이렇게 아치형입니다. 근데 조여정 씨는 이런 이마죠? 이런 이마는 기세 기운이 굉장히 강한 이마입니다. 운이 상승하는 이마입니다. 이건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이런 이마는 이온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얼굴 중에 삼정이란 부위가 있습니다. 머리털난 데를 발제라고 합니다. 이 발제에서 눈썹까지가 상정에 해당합니다. 상정입니다. 그 눈썹에서 코까지가 중정이고요. 코끝에서 턱끝까지가 하정입니다. 이거를 삼정이라고 합니다. 삼정. 그러니까 삼정이 균등하고 균등하다는 것은 이 비율이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악이 있습니다. 이마, 양광골, 코, 턱. 이게 오악입니다. 오악이란 것은 다섯 개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섯 개 산을 비유하냐면 이 부위가 솟아있죠? 그래서 산에 비유해서 오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정이 균등하고 오악이 조화 균형을 맞게 되면 일단 좋은 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마는 하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각, 턱은 땅에 해당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마는 남편의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하늘 같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여성에게 하늘은 남편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마를 남편복을 보는 자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마는 이온수가 있는 이마입니다. 그래서 조여정 씨는 앞으로 이 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늦게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눈썹을 보겠습니다. 눈썹, 이 눈썹 그대로 본다 그러면 좌우가 좀 짝짝이죠? 이 눈썹은 형제궁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 친구라든지 주위 사람을 뜻하는 거고, 수명을 관장하는 거고, 이 눈썹 역시 결혼을 볼수 있고, 재물을 볼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눈썹은 썩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은 육식의 그런 눈이 아니죠. 초식의 눈입니다. 그리고 코도 반듯하고요. 입도 약간 두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형은 계란형입니다. 상은 굉장히 좋은 상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야무지게 생긴 그런 얼굴입니다. 성격 역시 한 성격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영화에서 우리가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실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격은 그래도 한 성격하는 성격입니다. 조여정 씨를 동물로 비유해서 본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제비상입니다.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제비는 어떻게 생긴 게 제비상이냐 그러면 일단 얼굴이 이렇게 좀 둥글스름합니다. 눈썹은 좀 가늘고요. 눈은 똘망똘망하고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코는 아담하고요. 입은 좀 얇은 편입니다. 물론 약간 두툼한 분 중에서 제비상도 있습니다. 체상은 호리호리합니다. 아주 날렵하고요. 그래서 제비상들은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살찐 분도 제비상이 있습니다. 뺨은 좀 볼록합니다. 이게 제비상이 외형적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제비상인 것입니다. 제비상은 연예인 쪽, 방송에 관계되는 쪽, 예술가, 예인에게 많은 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운이 상승하여 삶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효정 씨가 이 제비상을 닮았기 때문에 연인이 된 것입니다. 조효정 씨는 다른 건 괜찮습니다. 이 남편복 자리가 좀 약하다는 게 그게 흠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만만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만 각별히 좀 신경 쓰시면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펼쳐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조효정 씨의 관상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